되게 연예인 같은데 연예인 같지 않은 모습이 저의 매력이지 않을까. 사람들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제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그래서 팬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네 맘대로 살아라,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. 주변을 워낙 많이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즐겁게 이러면서 살아갈 계획입니다. 개인적으로 그 캐나다의 화이트 홀스라는 온 세상이 다 하얗고 정말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속에 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 가보고 싶어요. 동빠, 동생 같은 오빠.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물론 어떨 때는 뭐 아티스트로서 막 존중해주고 그런 존중의 의미로 굉장히 높여서 이렇게 저를 대해주실 때도 되게 많으신데 저는 저희 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냥 저를 되게 편안하게 뭐 물론 뭐 경험이 얼만큼 됐고 본인들보다 뭐 나이가 혹시라도 많을지언정 친구처럼 동생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오빠, 형, 선배 이런 느낌이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컨디션 조절 잘하세요. 이게 쌓이다 보니까 노화도 오고 스트레스도 배로 막 쌓이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저도 꼭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곳으로 여행 떠나서 좀 힐링 좀 하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홍콩 좋은 화보 찍을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나중에 또 뵙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